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지금 화천에서 명이나물 농사를 지으시는 박세광 목사님 밭에 나와 있습니다. 목사님 인사 좀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세광이고요. 오늘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목사님 굉장히 잘 키워놓으신 것 같아요. 목사님 그 명이나물 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밭에 정식된 거는 5년 이상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. 왜냐하면 명이나물은 그 씨를 뿌리면요 1년에 이파리가 한 장 정도 올라온다고 아, 보면 됩니다. 굉장히 귀하네요. 네, 2년, 3년 이상 되어야 이제 두 장, 세 장 이제 올라오고요.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보통 5년 이상 되었고요. 명이나무는 그늘을 좋아합니다. 아. 그래서 이제 차광막을 이렇게 좀 낮게 해서 포장했다가 채취할 때는 이제 걷어서 채취하고 합니다. 네. 그럼 이제 저희 명이 좀 따겠습니다. 자, 이렇게나 많이 땄습니다. 이제 명이나물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 만들겠습니다. 가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장양진입니다. 오늘의 재료는 명이나물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산마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산마늘과 명이나물은 같은 이름입니다. 왜 명이나물이라고 하냐 하면 조선시대 때 울릉도에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 춘궁기에 곡식이 없어 이 명이나물 뿌리와 새순을 먹고 살았답니다. 그래서 명을 이어준 나물이라 해서 명이나물이라 했대요. 오늘은 이 명이나물을 가지고 우리가 페스토를 만들 겁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씻어서 말리긴 했지만 물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이거 키친타올이나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쫑쫑 썰어서 넣어주세요. 청양고추도 캐슈넛을 먼저 한번 갈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산나물을 넣겠습니다. 이게 단단해서 다 얘들이 갈리도록 캐슈넛이 안 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분쇄를 해줬고요. 소금도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초도 넣으시고요. 치즈가루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오일도 넣어주세요. 명이나물 페스토가 다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하시죠?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노른자는 으깨주시고요. 노른자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이거 정량 집에서 온 진짜 유정란입니다. 얘는 와송식초도 먹고 자라는 닭이에요. 흰자는 곱게 다져줄 거거든요.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레몬즙입니다. 마요네즈
설탕도 조금만 넣어줄게요. 이거는 뭐냐면요, 뻥튀기를 이렇게 동그란 틀로 찍어놨어요. 이제 뭐를 할지 궁금하시죠? 근데 뭐 이미 감은 잡으셨을 것 같고, 산마늘 페스토가 들어간 뻥튀기 계란 샌드 드세요. 이거 무슨 마카롱 아닌가요? 아, 마카롱하고 많이 비슷하죠. 네. 짠. 아, 이뻐. 아, 이쁘다 되게. 초록색이랑 노란색의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한 입에 넣으세요. 한 입이요? 아, 반으로 쪼개 먹을게요. 이걸로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? 계란 노른자랑 같이 해서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아, 딱딱하지 않는 바삭함이라서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한 입에 먹어도 되겠는데요? 그럼 보자. 한 입 가져와. 잘했어요. 마늘은 아닌데 그 산마늘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?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. 약간 풋풋함. 바질 페스토, 깻잎 페스토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산마늘 페스토라는 거는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. 이 뻥튀기 샌드위치도 이제 괜찮지만은 다른 뭐 밥 리조또를 하든지 아니면 파스타를 해도 맛있을 것 같고요. 그냥 바다밥처럼 비벼 먹으면 최고라니까. 따뜻한 밥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네. 너무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. 마지막 갑니까? 맛있네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